비행기에서 화장실에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화장실 쓰러져 있더라고요. 다만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잘 죽는 방법이에요.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되고, 잘 살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세 가지. 우리가 명상을 꾸준하게 하면 내가 어떤 고통과 괴로움은 우리는 마주칠 수밖에 없어요. 바다에 파도가 없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파도가 없으면 바다가 썩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과 고민, 괴로움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게 없으면 죽어요, 우리는. 뇌가 멈춰버려요, 우리는. 걱정을 하기 싫어요. 그럼 뇌사 상태가 되면 돼요. 걱정 안 돼요. 살아있는 한 우리는 걱정이라는 게 올라와요. 살아있는 한 행복감도 올라올 수 있어요. 이건 항상 같다는 거예요. 생사이령, 행복과 불행도 같다라는 거예요. 이려라는 거예요. 불이라는 거예요. 자타불이란 말 알죠? 자신과 타인이 둘이 아니다라는 거. 제가 여기 여러분들께 화를 탁 내봐요. 이 사람도 화를 내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고 존중하면 여러분도 저를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지금 지구에서 바라보니까 우리가 여기 한국에서 당신과 내가 둘이라고 보지만 우주에서 바라보면 그 지구 한 덩이 속에 있는 우리는 한 세포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냥 이걸 세부적으로 바라보니까 당신과 내가 있는 거지. 다 그렇게 하나의 몸과 하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면 그 사람도 금세 화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좀 섭섭한 게 있으면 그 사람도 섭섭한 게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의 친정에서 뭐 잘못했다고 하면 당신 시댁에서 뭘 잘못했지? 이렇게 얘기 돼요.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에게 칭찬하면 그 사람도 칭찬해줘요.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자타불인 거예요. 절대 둘이 아닌데 자타일이라는 거예요. 하나에 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명한 사실이에요. 내가 즐거우면 상대방도 즐겁게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개그 콘서트나 재밌는 뭐 폭소 클럽 같은 거 본다 칩시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탤런트들이나 그 개그맨들이 그게 빠져가지고 재밌게 할때 여러분도 웃게 돼요. 근데 뭔가 어색하고 그 연기에 빠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도 어색해요. 그게 뭐예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느낄 때 가장 큰 발현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타인 속에, 우리는 여러분 수없이 많은 타인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타인의 마음의 크기와 이 타인의 마음의 크기, 생각의 크기가 다 다르단 말이죠. 그게 학생이 되었든, 일반인이 되었든, 타인이 되었든 간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께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종재기처럼 작으면 그 사람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대 같은 큰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큰 마음은 큰 바다를 안는 마음하고 똑같아요. 태평양이 수없이 큰 배를 탈수 있지, 요 작은 호수에 큰 배를 띄울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측정할 수 없이 크다라는 거예요. 무수히 크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그래서 세상에는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마음의 크기를 키우고, 이 마음의 크기로 인해서 자신의 두뇌의 크기를 키우고 생각의 크기를 키운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예요? 지식보다 상상력이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상상력은 끝이 없었다. 왜냐하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이 우주와 만나는 것이고 가장 큰 지혜를 얻는 법인 걸 늙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 공부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서 얻는 게 뭐지? 이런 회의감도 조금 들었었다가. 좋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내가 뭔가를 시작했고, 그 일에 대해서 잘하고 싶고, 그리고 남들이 바라는 것도 내가 잘하기를 바라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마음에 오는 부담감이 지금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자꾸 어떤 일을 할때 뒤로 물러가고 싶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보통 어떤 데 생기냐면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을 때나 새로운 환경을 만났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 남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어서 만났어요. 연애를 하는데 너무 이 남자는 급한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오는데 급한 마음으로 사랑을 하면은 뭔가 내가 잃을 것 같고 또 떠날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 내가 너무 마음을 많이 줄때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한 발을 빼고 내가 상처를 덜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인간의 보편성이거든요. 사실은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게 일이든 사람이든. 일도 인연이고요. 사람도 인연이에요. 다 인연이에요. 지금 나무 하나 만나는 것도 인연이고 이 날씨도 오늘의 인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의 인연인데 내가 이 인연을 만날 때 올인하지 못하는 것은 올인하는 것이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올인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왜냐? 우리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를 보호하고 싶기 때문에 올인하는 것은 목숨을 던질 만큼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연예인들이 번아웃에 많이 걸리잖아요. 너무 집중하고 거기서 몰입하다 보면 회의감 같은 게 생기거든요.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쉬고 싶고 나는 좀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내가 기간을 정하는 게 좋아요. 지금 그 일을 한 지가 얼마 됐어요? 그런 느낌이 든 지가. 3달 되면 그런 마음이 많이 들 거예요. 벌써 그게 가장 중점적인 생각들이 그 생각이 있어요. 3개월이면은. 그래서 항상 직장에서도 이 3개월의 수습 기간이 있잖아요. 왜냐? 그 사람이 이 직장에서 수습을 할 수 있는가?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가?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이 계속 일어나면은 3개월에도 아무리 잘해도 돈을 많이 줘도 자기가 나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수습 기간을 두는 거예요. 3개월 동안 하다 보면은 자기가 한 번 더 되새김질하고 각오를 새기게 되는 그런 순간이 와요. 그 순간이 나한테 오면은 그 일을 다시 해도 되는데 그쪽에서 다시 3개월의 적응 기간을 통해서 내 마음의 근력을 좀 더 키우고 사람들과 적응하고 지금 전혀 하지 않았던 일들을 내가 3개월 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질풍노도예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큰 파도를 지금 맞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이 항해 집어치우고 난 다시 육지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되면 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가면 돼요. 그럼 그 자리로 되돌아가면은 다시 또 시작해야 되겠죠. 뭔가 또 그러면 새로운 걸 또 시작해야 돼요. 그럼 그 두려움은 그 일을 시작하면 안 올까? 또 온다니까요, 그 일은.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왔어요. 이미 태평양까지는 못 갔어도 지금 동해는 지났단 말이죠. 동해 지났는데 파도도 많이 치고 힘들어. 두렵기도 해. 아, 다시 돌아갈까? 요거예요, 지금. 중국해를 넘기 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좀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더 트라이 해보겠는데 여기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런 마음이 더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3개월이라는 거예요. 3개월. 그걸 우리가 100일로 삼아요. 그 지금 명상을 하신 게 얼마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3개월 하다 보면은 이게 지금 자신이 큰 부담감이 없어요. 취미로 하고 그리고 또 5, 6회차 됐고 집중하지 않고 그렇게 몰입하지 않으면서 삶을 즐기면서 명상을 해가고 있다고 이런 분들은 오래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너무 올인해가지고 막 지리산 막 찾아다니고 청학동 가고 막 머리 길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눈썹 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막 오만 생각 다 나도 최하님처럼 머리 밀어야 되나 막 이렇게 비니 쓰고 다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오래 못 가요. 집중하기 때문에. 그게 가다가 자신에게 지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게 지금은 딱 3개월 100일 동안의 수습기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마음이 지금 그만둘까 말까 너무 힘들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너무 지장을 받는다라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본인이 이런 말들을 담당자들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역량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소통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하고. 저도 잘하고 싶고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해시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돈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나도 그 사람들에게 윈윈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무작정 그만두면은 나중에 다시 육시로 되돌아가서 다시 출발하는 게 더 힘들어져요.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 갔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또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가면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풍랑이 많이 쳐요. 그건 반드시 또 찾아와요. 그러면 그때 되면 또다시 회귀 본능이 일어나요. 그러면 성장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성장이라는 것은 여기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크기, 삶은 노병사 속에 있단 말이죠. 칠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칠정이 제가 올라오는 게 감정이. 근데 이것이 이 일로 인해서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보면 안 돼요. 이거를. 내 감정을 컨트롤해 나가는 순간들이다. 공부하는 순간들 딱 알아차리고.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일단 먼저 이런 마음이 올라오든가 이런 걸 대비를 해서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대표든 누구든 하고. 저는 이런 역량은 안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시간이 저에게는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도 적응을 잘하고 싶습니다. 딱 얘기하고 하지만 이런 시간에서는 저에게 휴식이 좀 필요한데 이게 가능할까요? 대표님 또는 사장님 아니면 선배님이 필요해요. 대화가. 그러면 그때부터 선생님은 마음의 문이 열려요. 대화가 통하면요. 이런 감정이 사라져요. 지금은 혼자 이걸 해내야 된다. 무조건 참고 이겨내야 된다. 이런 마음과 반가 감정, 다른 감정이 있단 말이죠. 아, 근데 너무 힘들다. 이래서 뭐 하나?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은 홀로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이런 마음이 더 올라와요. 여기에서 선후배가 같이 있고 같은 동료가 있다면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걸 터낼 수 있단 말이죠. 같은 선생님께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과 대화할 상황이 안 되면 반드시 그런 사람보다 중추적으로 여기 있는 이제 CEO들이나 대표들하고 선배들하고 소통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기준을 얘기해 줘야 돼요. 이걸 좀 막 그렇다고 해서 뭐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대화를 하죠. 그러면 거기서 반드시 문을 열려요. 그 선생님을 안고 싶다면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대화를 꼭 해서 소통을 하세요. 그리고 3개월 안에는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는 걸 알고 요거 감정이다.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선생님. 일 때문에 지금 그 감정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감정의 본래 스타일이에요, 지금 이게. 스타일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스타일 속은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다 똑같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일 때문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감정을 지켜보고 알아보고 이런 칠정이 올라오는구나 느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은 내 혼자만 할 수는 없어요. 도와주셔야 돼요. 옆에서 도움을 청해야 돼요. 탁호심탄하게 얘기하고 그게 본인의 치부를 드러내고 아, 내가 이 선생님 봤는데 이 영향이 큰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하네. 그렇게 얘기해서 내 치부가 드러난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건 눈치예요. 그건 집착이에요. 본인이 타인에 대한 눈의 집착이에요. 오히려 제가 CEO라면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말해주는 사람에게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한번 꼭 해보세요. 이번에 끝마치고 가면 얘기를 상담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냥 밥 먹다가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상담을 요청을 해요. 선배든 그 담당하는 선생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CEO들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얘기해서 뭐 요런 면은 좋다. 좋은 걸 꼭 얘기하셔야 돼요. 먼저 너무 이 회사가 솔직하게 본인에게 잘 맞고 또 하고 싶고 해보고 싶고 조금씩 성과가 올라가는 걸 보니까 나도 성취감이 느껴지고 좋습니다. 근데 사례에서 새로운 또 면을 하다 보니 제가 본래 가지고 있던 성격과 좀 맞지 않는 점은 있습니다. 이걸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또 저도 휴식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말하면 하나하나 이렇게 짚고 체크하고 다시 되돌아보고 그거를 계속하고 이제 저를 발견하게 된 거. 항상.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게 정답이라는 것은 없고 수학처럼 계산해서 딱 떨어지는 정답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지나가면은 결국은 다시 되돌아와서 반복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걸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맡은 각자의 일이 있잖아요. 자신의 사업이든 비즈니스든 직장일이든 간에 내가 거기서 내가 어느 정도의 이 역량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잘 해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일을 또 못 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내 역량과 맞추어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역량이 안 되는데 그 일을 너무 하다 보면은 이게 번아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역량이 어디냐라는 걸 측정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어떻게 측정하냐 하면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과정들을 통해서 본인만이 측정할 수 있어요, 역량을. 근데 저는 역량을 여러분들 역량이나 제 역량을 끝이 없다고 보거든요. 무한정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특히나 저 자체를 그렇게 봐요. 그리고 제가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모든 일을 저는 다 이뤘고,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 이루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잘 죽는 법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나는 제가 이루고 싶은 이 세상에 이루고 싶은 걸다 이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잘 죽는 방법이에요.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되고, 잘 살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세 가지, 나눔과 봉사와 수행, 이 마음 공부를, 이세 나봉수를 이어가는 게 삶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유추하기 위해서는 고전을 봐야 했고, 고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없이 많은 성인들이나 존중받는 사람들이 이 나눔과 봉사, 수행 정신을 모두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재벌은 없었어요. 거기는 유명한 왕도 없었어요. 인기도 이 많은 사람 없었어요. 노래 잘 보고 그림 잘 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다만 제가 생각한 모든 성인들, 세상에 남아있는 존경받는 분들은 대부분 다 나눔과 봉사, 수행 정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 삶도 그렇게 고전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니 이게 내 인생에 가장 적당한 내 삶에 맞는 패턴이라는 걸 저도 깨닫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말씀하셨듯이 내가 이거를 어느 정도 해야 될까? 내가 쓰러져 가면서 이거를 거리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쓰러져 가면서 라오스의 그 비포장 도로를 가서 하루는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분들의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카자흐스탄에 비행기 타고 갔는데 그때 제가 몸이 엄청 안 좋았어요. 비행기에서 화장실에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화장실 쓰러져 있더라고요. 피곤해가지고 피곤해 피곤했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홀로 기타를 들고 카자흐스탄에 갔단 말이죠. 가는데 비행기에서 쓰러지고 난 다음부터 그때 공연을 제가 세 번을 해야 돼요. 문화원에서도 해야 되고 대사관 저에서도 해야 되고 또 우리 건설 현장에서도 해야 되는데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내리자마자 현지인 가이드한테 우황청심을 하나 먹어가지고 몸을 회복시켰어요, 일단은. 하는 동안에 얼굴이 퉁퉁 부었어요, 계속 공연하는 동안에도. 그러니까 내가 중도를, 제 몸을 관리를 안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것이 더, 그게 쓰러진 것은 제 문제였어요. 제가 관리를 안한 거예요. 제 실수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 조절했어야 되는데. 욕심이 큰 거죠. 전 세계에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큰 거예요. 쓰러진 것은 결국은 내 실수였고 내 잘못이 있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인정해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일을 하다 보면 다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큰 보람이 되었고 큰 지혜가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빠져 있었으면은 저는 아마 지금의 제가 없을 거예요. 그게 벌써 10년, 훨씬 전에 이 얘기니까.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내 역량을 저는 한정짓진 않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그 역량을 한정짓지 않기 때문에 실수하는 일도 생겨요. 그 또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다가 실수가 나면은 그 또한 나의 또한 배움이다 생각을 하니까. 그 본인이 지금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의 집착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도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의 기준을 잡아요. 세계로 기준을 잡아요.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중요한 일, 그리고 보통인 일, 네 가지구나. 그럼 패스해야 되는 일들, 신경 안 써도 되는 일. 이걸 딱 잡아놓고 거기에다 빨간색, 노란색, 뭐 중앙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사기에 생각을 해놔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중요한 일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은 체크를 딱 해놓고 좀덜 중요한 일은 그냥 패스해요. 패스하고 그리고 많이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그냥 다 패스하고 이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가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걸 명확하게 잡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근데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소한 거나 중요한 거나 여기에 대한 패턴이
별이 허물이 없어져요. 벽이. 벽이 없어져요. 그래서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중요한 것과 이제 이 사소한 것 모두 다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본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에 오롯이 집중해야 되는 순간이 그냥 사소한 것 하나, 뭐 말 한마디에도 집중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게 본인의 그 업이 그렇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습관 자체가. 사소한 일인데 내가 신경 안 쓰던 일, 안 써도 잘 돌아가는 일인데도 내가 거기에 신경 쓰고 있는 내 모습이 역량이 발휘되고 있는.